여기서도 바람이 나오고 여기서도 바람이 나오고 있죠. 충분히 어느 정도 바람이 불어주기 때문에 찬 기운도 있어요. 그래서 입에 들어갔을 때도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맥키입니다. 네, 저희가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요? 오늘은 라면 먹을 때 있잖아요. 라면 먹을 때 뜨거움. 근데 그쵸. 저는 솔직히 뜨거운 거는 잘 못 먹거든요. 싫어하는 건 아닌데. 네, 그렇죠. 근데 그거를 이제 오늘 해결하고자. 자, 이 팬과 이 팬을 이용해서 저희가 라면을 먹는 순간 식혀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볼 겁니다. 하나는 목걸이 형식으로 만들고, 그리고 작은 거는 이 젓가락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식혀서 먹는 방법으로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해봤습니다. 한번 해볼까요? 네. 자, 갑시다. 자, 그럼 이거 어디 행사 갔을 때 주는 목걸이 표철 있잖아요. 거기서 이 집게를 다 분리를 할게요. 이 큰 팬에 바로 건전지를 연결을 할게요. 건전지를 연결하시면은 이렇게 선이 길거든요. 이거는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붙여서 뒤로 보낼게요. 글루건을 이렇게 두 줄만 뿌려주시고, 일단 글루건이 굳을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죠. 감아주기 전에 한쪽을 일단 떼고 목에 감죠. 그러면 아까보다는 그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지 않죠.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키면은 바람 충분히 불고 있습니다. 라면 먹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. 면발이 그렇게 크게 흔들릴 일이나 뭐 날아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젓가락에 팬을 설치를 하겠습니다. 우선 뜯고, 자, 어떻게 배치할 거냐. 하나는 이 위쪽에, 하나는 이쪽에 수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이제 어느 정도 굳었기 때문에 건전지로 넘어가겠습니다. 반대쪽 젓가락에 붙일게요. 지금 배터리 홀더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연결했기 때문에 바람이 나오고 있거든요. 맛 좋은 라면을 후루룩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튀김우동 보이시나요? 자, 튀김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뜨거운 물을 넣어보겠습니다. 벌써부터 냄새가 올라오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저희가 라면 먹기 챌린지를 도전해보겠습니다. 학생 때 이제 쉬는 시간 때 10분밖에 안 되는데 매점 가가지고 라면 하나씩 막 먹고 왔잖아요. 그쵸? 그렇죠. 대학교 때도 뭐 쉬는 시간 그렇게 차이는 없으니까요. 네,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게 또 라면이 뜨거워가지고 빨리 못 먹잖아요. 그쵸, 거기다가 물까지 부어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아예 빨리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. 그쵸. 그래가지고 팬을 두 개 달아가지고 뜨거운 라면 먹기 챌린지를 해봤습니다. 자, 이제 라면이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. 자, 오픈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스프가 좀 뭉쳐있죠? 한번 풀어줄게요. 앉아. 튀김 맛있습니다. 흡입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도 바람이 나오고 여기서도 바람이 나오고 있죠? 제가 뜨거운 거를 잘 못 먹어요. 많이 식혀야 되는데 지금은 바로 먹었죠. 물론 이제 이 설명하면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로 먹어보겠습니다. 충분히 어느 정도 바람이 불어주기 때문에 찬 기운도 있어요. 그래서 입에 들어갔을 때도, 근데 솔직히 뜨거워. 그냥 뜨겁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지금처럼 바로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. 아, 벌써부터 이총장 되고 있음. 그러면 이 챌린지는 성공한 거죠. 드셔보실래요? 자,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. 절대로 뜨거워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. 건더기나 부셔진 면발 빼고는 이렇게 다 클리어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컵라면 하나를 뚝딱 해치워봤거든요. 네.
이 라면 먹을 때, 이 튀김 우동 먹을 때 확실히 면이 식어가지고 먹기 편하셨나요? 야, 근데 솔직히 뜨고 솔직한 대답을 원하시나요? 아니요.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효과가 좀 미미했다. 결론을 좀 내려보면, 야, 근데 솔직히 뜨고 튀김 우동은 맛있다. 네, 맛있었다. 네. 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항상 매일키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,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감사합니다. 아, 벌써부터 이 총장 되고 있어.